안녕하십니까. 브레켓. 졸업 포장하는 거예요. 재미있으시죠? 이렇게 장비들이 와서 막 왔다 갔다 비 오는데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니까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 수가 있고, 이 사회 간접 시설인데 이 간접 시설이 다 잘 돼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전기 놓고 전기 위에 길 닦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아스팔트 포장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청소하는 거예요. 그질그질한 거 비와서 안 붓고 이러니까 이제 이 블랙캣 이게 이제 청소하는 거예요. 브러쉬를 달고 와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죠? 깨끗해. 한 방에 우리가 이거 인력을 하려고 그래요. 이 넓은 면적을 한 번에 싹 다 담잖아요. 참 대단한 게 장비예요. 이게 우리나라 건 아닌데 잘 만들었어요. 어느 현장이나 건설 현장 이게 꼭 아스팔트 할 때 와서 큰일 역할을 해요. 아주 좋은 장비를 잘 만들었어요.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 좋은 장비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저 먼 거리를 지가 한번 쑥 돌리면서 빻고 하면 그냥 청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오고 있죠. 이거는 요라, 요거는 청소하는 거. 바보캣. 바보캣이네, 바보캣.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게 참 재밌죠? 참 잘들 해요. 장비가 좋으니까 비가 오고 막 죽탕이 됐는데도 모래자갈들 막 그냥 싹싹 킥킥 돌면 그냥 딱 되고, 빗속에서도 이렇게 막 아스팔트를 치니까 대부분 면이 탁 잡히고,
참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도 열심히도 일하시고, 이런 분들이,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생활이 편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아주 참 잘들 하십니다. 이제 그 브러쉬를 뗄 모양이에요. 이제 청소를 웬만큼 했으니까 브러쉬를 떼고 이제 또 바가지를 달아가지고 저거 쌓여있는 거 저거도 이제 또 다 없애야 돼요. 조금 양이 많아요. 좀 고생 좀 할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이 왔어.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다 처분해야 돼요. 점심도 못 먹었어요. 아이고, 비는 오고 자제는 늦게 오고 하던 일은 마쳐야 되고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그래 됐네요. 지금 또 저 이제 바가지 달러 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공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문화재수리 기능자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재미없는 영상이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림으로써 또 세상은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것도 구경하실 수 있고 좋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판에 청소하면서 이제 오늘의 비 오는 날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